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경우 앞으로 2년 7개월 뒤에나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는 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미국 분위기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This recommendation holds true whether you are inside or outside. I think it's a great milestone, a great day.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국회 입법조사처의 얘기인데 일단 2년 7개월, 뭐 이탈리아, 스페인은 4개월, 물론 뭐 인도, 말레이시아 수준이다. 일본보다는 빠르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추석이 되면 이제 가족들과 모여서 정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많을 건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입법조사처에서 현재의 한 8만이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그 백신 주사를 맞는다면 아마 2년 7개월이 소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적극적으로 저 정부에서는 저 백신에 대한 수급량과 그다음에 접종의 횟수를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도 11월 집단 면역 가능하다. 뭐 질병청, 홍남기 직무대행도 계속해서 이 가을 늦어도 11월까지는 계속 집단 면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받아들이는 뭐 저를 포함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소국장님. 네. 근데 이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 전망에 대해서 오늘 질병청이 바로 반박을 내놨어요. 질병청 얘기는 어떤 반박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제라는 것이 하루에 현재 하루 평균 78,326명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 방침대로 본다면 어쨌든 하반기에 백신 예정된 물량들이 들어올 경우에 최대 하루에 15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예측된 것은 7만 8천 명 정도로 예측을 한 건데 하루에 150만 명씩 접종을 하게 되면 뭐 그 전제 자체가 안 맞는 거죠. 훨씬 빨리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얘기한 대로 9월까지 1차 접종 국민의 70% 마치고 11월 달까지 1, 2차 접종을 맞춰서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라는 목표대로 가려면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접종 속도 같은 것들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조사 결과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예측해보니 이렇더라라는 정도이지 현실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진행될 우리나라에서의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집단 면역을 11월 달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 여부는 계획대로 백신을 들여올 수 있는가. 그렇겠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지금 계획된 대로 그 접종 일정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센터라든지 관련된 인력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뭐 정부의 방침대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달성하는 수준까지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계획대로만 된다면 뭐 11월보다 더 빠른 집단 면역도 가능할 테지만 뭐 백신 내부에서 만들 수도 있다 뭐라는 소식까지 뭐 에둘러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국회의 이 말 2년 7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 그래도 뭐 쉽게 지나칠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다음에 정권 바뀌었을 때 마음대로 인사해도 이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 무슨 조선시대 상전도 아니고 어디서 감이라는 반말을 하다니 여당 의원의 말, 막말 논란을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문정복 의원 말씀하신 건데 앞서 댓글도 문정복 의원이 일단 잘못하긴 했지만 고성 삿대질한 류호정 의원도 잘한 거 없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또 조국 물거 늘어지기 작전 돌입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 공부한 판사 출신이 맞나. 형사소송법 조문도 잘 모른다. 오늘도 따끔한 5개 댓글 만나봤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여전히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는 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